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네. 해드릴게요. 연습 방법이 있는데 서로의 체중을 느끼면서 이제 하시는 방법인데 간단한 거. 박스. 아 간단한 거 좋아요. 박스. 박스 스텝을 갖고 할 건데 예, 하시면은 절대 간단하지 않으실 거예요. 박스? 예, 그렇죠. 손 내리고. 예, 손 내리고 박스 끼시고. 뒤로? 예, 네. 박스 끼고 가슴 펴시고 자 왼쪽 보시고 자 이렇게 컨택만 딱 하고 자 이제 움직일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어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이거 어렵네요. 네, 아, 쉬운 거 아니네요. 저한테, 네. 저한테 집중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어우. 제 네. 체중 이동하는 거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와우. 박스예요, 박스. 네. 예. 아, 아, 박스. 예,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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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아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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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요. 예, 예. 이거를 많이 하시면은. 아, 아, 아. 알겠어요. 실력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예, 여성이 어떻게 감각으로 가야 될지 이거 훈련이 참 좋을 것 같아. 예. 예. 아 맞아 힘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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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그렇죠. 이제 홀드를 하면 자 이제 홀드를 하면 더 쉽거든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오 그러네요. 가볍죠. 훨씬 이 컨택의 느낌이 예. 예. 훨씬 가볍고 잘 움직이시게 되죠. 그렇죠. 많이 틀려요. 아 예예예 예, 예. 훨씬 진짜 가볍네요. 예, 이거 예, 훈련 조금 했다고. 예, 네, 감각, 예, 예. 그게 감각, 예. 이 컨택 감각이 되게 중요하네요. 이 홀드 감각보다 네. 이 컨택 감각이 더 중요하네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션션 댄스 구독자 여러분. 예, 또 오늘 예. 예. 왈츠 초왕초보 시간 네.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뭐 배우? 오늘은 이제 리드 앤 팔로. 리드 앤 팔로 선행 후행. 예예. 예. 아니요 선행 후행은 아니고 리드 앤 팔로. 선행 후행은. 아 그거 또 네. 다른 예. 개념이에요? 나 예, 같은 예, 예. 비슷한 개념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리드 앤 팔로. 예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시간 이제 휘스크. 휘스크 예예예. 예, 예, 예. 그 휘스크 예. 할 차례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리드 앤 팔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해드리면 네. 이제 리드 뭐죠? 리드. 리드. 네. 리드. 리드.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약간 좀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많이 오해들 하시고 있어요. 예. 예 오해들 하시는데 리드자의 역할. 네. 그리고 팔로우자의 역할. 네. 이게 서로 역할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네. 이 댄스 스포츠는 남자가 리드자고 예. 여자가 팔로우를 하거든요. 예, 그럴 때 예, 조금 다른 경우도 있긴 해요. 예, 네,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예. 남자가 리드하고 전체적인 이제 예, 50 전체적인 거는 그래요. 그렇죠. 예. 50대 50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리드는 남자가 네, 네, 다 네, 하고 네, 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서 팔로우를 하는데 50대 50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6대 4 정도? 네, 그런 건 예. 아닌 것 같아요. 예, 6대 4가 맞는 것 같아요. 6대 4 정도 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근데 보통 하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제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을 리드를 하면서 되게 많은 걸 해주려고 그러시거든요. 남자분들이? 예, 예, 예. 예, 예.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보통 많은 거를 해주려고 하시거든요. 네네네. 그쵸. 예, 예. 뭐 여자는 또 막 네.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그렇죠. 여자 선생님들은 보통 하시면은 나를 다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예, 예. 근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예. 힘든데. 예, 예. 나를 다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많이들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남자는 약간 가이드 역할을 해요. 가이드요. 가이드. 예. 아, 가이드. 가이드. 아, 가이드. 아, 그러니까 방향
방향이 이제 남자 거죠. 아, 이쪽으로 뭐 전진할 거예요, 후진할 거예요, 스웨이를 할 거예요, 뭐 쉐입을 낼 거예요. 이렇게 가이드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네. 하는 거는. 네. 나를 절대, 여자쌤들이 생각할 때, 나를 절대 만들어주질 않아요. 예. 네. 근데 보통 이제. 태우고 다니진 않아요. 그냥 안내 정도. 이쪽, 저쪽. 예. 네. 자동차처럼 타고 타. 가이드 역할만 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여자쌤들이 이제 보통 나를 다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네.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건 절대 아니고. 네. 네. 내가 하는 것도 항상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남자가 리드를 하시면은. 네. 뭐 갖고 리드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저 체중 이동 같은데. 예. 예, 예, 예. 예. 잘 맞았어요? 예, 맞았어요. 저 짜고 친 거 아니에요? 그냥. 자, 예. 그러면 이제, 예. 남자가 리드할 때는요, 자기 예. 체중 갖고 리드를 해요. 예,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은 예. 여자는 반대로 팔로우를 하면은 예.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느낌을 이제 빨리 알아채는 그렇죠. 게. 그렇죠. 남자 예. 체중이 예.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네. 그거를 이제 팔로우를 하셔야 될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조금 이제 해보면. 네. 이제 그냥 걸어다니는 걸 할 거예요. 걸어다니는 걸 할 텐데. 자, 저희가 컨택을 하죠. 네. 자, 이렇게 컨택을 하시면. 자, 그냥 걷는 것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제가 체중이 어떻게 되죠? 예. 이러면 안 돼. 네? 이러면 놓쳤어요. 네, 네. 이렇게 놓치시면 안 돼요. 아, 그럼 예. 내가 예상하고 내가 그냥 간 거네. 그렇죠. 그렇죠. 바꾸 간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리드, 제 체중이 가면서 리드를 하자. 예. 자, 그러면 제 체중이 어떻게 돼요? 빨리 붙어줘야 돼요. 예. 아, 내 임, 그러니까 내 임의는 없이 자석처럼 이렇게 붙어댕겨야 되네, 제가. 예, 그 체중을 예. 읽어야죠. 제 예. 체중이 이렇게 가는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는지 체중을 읽어야 되죠. 그렇죠. 예, 예. 아, 그러네요. 예. 네. 그, 어떻게 맞추셨어요? 아까 전에 정답은 맞추셨는데. 아, 제가 저기 사격대에서 브루스를 가르치다 보면 예. 브루스도 그 원리거든요. 아, 체중 이동을 예. 해야 되고 이 모던에서 많이 유래 적용한 것 같더라고요. 예, 브루스가 그래요. 예.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를 손발로 하려고 하고 막 스텝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거의 실패를 많이 하세요. 체중 이동의 느낌을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브루스를 할 줄 몰라가지고. 네, 비슷해요. 지금 예. 하신 거가 브루스예요. 예.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걸어 다니셨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리드를 한 거고 네. 이제 미아 쌤이 팔로우를 한 거예요. 그게 신기하셨나 보다, 내가. 네. 그거 맞힌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리드 앤 팔로우가 이제 리드 할 때는 지금처럼 약간 조금 이렇게 체중으로 자꾸 리드를 하려고 하셔야 되고요. 네. 상대방 체중을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 체중이 어디로 오는지, 앞으로 오는지, 뒤로 오는지 그걸 많이 느끼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이렇게 내가 해준다기보다는 내 체중을 사용을 해서 한 발 한 발. 그렇죠. 내 체중을 사용해서 진행할지 아니면 전진할지 후진할지 네. 그거를 항상 해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따르게 할게요. 따르게 이제 해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팔로우를 하라 그러시면 이제 여자분들. 여자분들 팔로우를 하라 그러시면은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 그죠? 걷는 거로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자예요. 아, 네. 밀고 땡길 때까지 기다린다고? 예, 그렇죠. 예. 제가 여자고 이제 미아쌤이 남자고. 꼼짝을 안. 자, 했죠? 예. 자, 그러면은 제 등 잡으시죠. 예. 자, 이제 왼발 앞으로 걸어보세요. 네. 아, 무거워. 아, 무거워요. 네, 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예. 아야. 뒤로 가보세요. 예. 예. 무거워요. 이게 정상은 아니죠. 요거는 예.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니까 무거워. 그거 어떻게 다 끌고 다녀 이 무거운. 지금 제가 한 거는 미아쌤 에너지로만 다닌 거예요. 예. 제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통 팔로우를 하라고 그러시면은 이렇게 기다린다는 명목으로 그냥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하고. 예,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실 때는 이렇게 팔로우를 하시면은 굉장히 상대방이 나를 느낄 때 굉장히 무거워요. 예, 무거워요. 예, 무겁기 때문에 뭐가 있으셔야 되냐면 상대방 에너지로만 절대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는 게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이 하나가 되면 안 되고요. 엔진이 두 개가 돼야 돼요. 예. 남자 엔진 하나, 여자 엔진 하나. 예. 이렇게 엔진이 두 개가 돼서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네네네. 있죠? 네. 팔로우를 하라 그러는 거는 타이밍을 맞추라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네. 많이들 오해하세요. 그게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뭐 기다리라는 건지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거는 좀 감각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팔로우가. 예. 그래서 이렇게 있으시면 아 내가 남자예요? 예, 남자예요. 해보세요. 뭐. 그러면 남자 나와 체중 운동하면 내가 예, 안 잡으셔도 돼요. 미안 죄송해요. 이게 예. 습관이 됐네. 아. 예. 그렇죠. 이렇게 네. 체중이 이동하면 네. 예. 네. 같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네.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딱 견갑골 잡고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예. 그럼 남자는 어떻게 잡나요? 그냥 잡는다. 아 잡는데 여기 꿋꿋으로만? 예예. 손바닥. 손바닥. 저는 좀 셌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체중 이동을 확실히 느끼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네. 해드릴게요. 연습 방법이 있는데 서로의 체중을 느끼면서 이제 하시는 방법인데 간단한 거. 박스. 아 간단한 거 좋아요. 박스. 박스 스텝을 갖고 할 건데 예, 하시면은 절대 간단하지 않으실 거예요. 박스? 자, 이렇게, 예, 그렇죠. 손 내리고? 예, 손 내리고 꽉지 끼시고. 뒤로? 예, 네. 꽉지 끼고 가슴 펴시고 자, 왼쪽 보시고 자, 이렇게 컨택만 딱 하고 자, 이제 움직일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어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이거 어렵네요. 네, 아, 쉬운 거 아니네요. 저한테? 네. 저한테 집중을 하셔야 돼요. 네네, 어우. 예, 제 네. 체중 이동하는 거를 집중을 하셔야 돼요. 박스예요, 박스. 네. 예. 아, 박스. 예,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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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아우, 예. 재밌네요. 예. 이거를 많이 하시면은. 알겠어요. 실력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예, 여성이 어떻게 감각으로 가야 될지 이거 훈련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이제 홀드를 안 했잖아요. 풀홀드를 안 하고 이제 바디 컨택만 해서 했는데 네. 이게 사실상 어렵거든요. 네. 네, 사실상 어려운데 네. 근데 이거를 많이 하시면은 체중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훈련 방법으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아마 풀홀드를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아, 맞아. 힘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렇죠. 이제 홀드를 하면 자, 이제 홀드를 하면 더 쉽거든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오, 그러네요. 가볍죠. 훨씬 이 컨택의 느낌이 예. 예. 훨씬 가볍고 잘 움직이시게 되죠. 그렇죠. 많이 틀려요. 아. 예. 훨씬 진짜 가볍네요. 예. 이거 훈련 조금 했다고. 예. 네, 감각. 그게 예. 이 컨택 감각이 되게 중요하네요. 이 홀드 감각보다 네. 이 컨택 감각이 더 중요하네요. 컨택은요. 그냥 이거를 뭐 컨택으로 뭔가 많은 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컨택은 그냥 컨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예, 알겠습니다. 컨택하는 거는 그냥 체중 이동을 느끼기 위해서 스웨이 같은 거를 이제 느끼기 위해서 컨택을 하는 거. 보통 보시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로 많은 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감각 얘기한 건데, 감각. 아, 이걸로 자. 네, 여기로 많은 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는 그냥 컨택을 하는 거예요. 예. 체중 이동은, 그러니까 일종의 도구 역할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 체중을 네. 잘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네. 이제 앞으로 많이 밸런스가 서로 되게 많이 좋아지시고요. 네. 하시기가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네. 예.